겉으로 욕하지 말라 그래갖고 속으로 한 반나절 욕을 하고 있었는데 야 끝나기 직전에 아 뭐 말 아 말이 안 나오네. 나 아까 딱 잡을 때 진짜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 그래서 고수하고 강사도 갯바위 감도는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온 김에 이거 한번 뒤집어가지고 네. 이거 무거워요 꽤. 아니 들었다가 뒤집으라고 쏘자라고 아래다가 와, 엄청 무거워. 잠깐만. 아, 나 정말. 아, 진짜. 아, 나 정말. 아, 괜히 도와달라고 그랬어. 욕하시면 안 됩니다. 대답이 되게 하는 줄 알아요. 착하게 살자. 그렇지, 그렇지. 이 쉬운 일을. 오케이, 말이. 자, 뜯으면 되지. 땡큐. 칭찬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어, 고마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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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가락이야! 아! 아, 찔렸어. 아, 이거 봐. 피나는 거 봐. 아! 어! 어! 아! 어! 어! 아, 야야 어디 깼어 어디 어. 조심해. 아 큰일 날 뻔했네. 맞았어. 낚싯대가 저를 쳤어요. 박 박사님 왜 이렇게 멀리 계세요? 일로 좀 오시라고요. 붙어 있으면 낚시 못 해요 내. 딱 3분 만에 한 번씩 부르잖아. 아침에 지금 고기를 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한 마리라도. 아우, 우린 팀 아닙니까, TIM? 안 그래도 정신없는 게 아침부터 귀에서 피나잖아. 일로 와라고요, 박 박사님. 답답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 멀리 저렇게 가요, 한 팀이? 장모야. 난 너를 너무 좋아하는데 너 옆에 있기는 싫어. 너무 좋아하는데 한 20m는 떨어져 있고 싶어. 진짜 답답하시네. 답답하셔. 그렇게 해서 낚시하겠어요? 장모야 내 진짜 한 시간 안에 갈게. 앞에 여가 있나? 바다 그랬나? 에이. 뭐야 이거? 에이 뭐야 고기가 이거? 뭐야 이거? 에이 뭐야 고기가 이거? 에이. 놀래미다! 경제선배 놀래미. 놀래미? 어? 선배님 고기 잡으셨네요? 놀래미 아이 참. 어디로 던지셨어요 왜? 아 참나 이 뭐야 아이. 해남 놀래미. 아 해남자 수자도 놀래미. 수자 놀래미. 카트 야, 이게 지가 안 가더라고. 와, 줄이 너무 센데? 날라가질 않아. 날라가질 않는데. 에라. 선배님, 지금 이 시간에는 전투 3번이 제일 좋은데 지금
전 3번이 제일 좋은데 네. 왜 여기로 잡으셨어요? 진철이 형님이 여기 좋다잖아요. 3번이 제일 좋아요? 네, 물이 절로 가니까 3번이 제일 좋은 거지, 선배님. 물이 일로 가니까 3번이 제일 좋은 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 1번이 이 자리라며. 그러니까 진철이 형님이 우리 속은 거라니까요. 1번이 이 자리라고 그랬어. 아니, 고급이라고 했지. 아니, 진철이 형이 여기가 1번이라고 제일 좋은 거라 그랬어요. 여기가 1번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물이 절로 다 가잖아요, 밑밥 주면. 밑밥이 다 박진철 프로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진철이 형이 다 가져가는 거야. 일로 어떻게든 가게 하려고 우리를 엄청 꼬시더라고. 아, 박프로한테 많이 속았네. 아, 저희는 진짜로 박프로님이 저쪽 자리는 사실은 포기한 자리라고 1번이랑 가까운 쪽으로 2번으로 가라고 했어요. 프로님, 자 프로님 여기 말합시다. 만약에 프로님이면 자리 1, 2, 3번이 어디 가실 거예요, 솔직히? 너 코멘트 아, 너 코멘트 안 되잖아. 나 안 해! 자, 나 안 해, 나 안 해. 나 안 해, 나 못 해. 쟤가 아주 나쁜 애구만. 3번이 제일 좋대, 3번이! 저 마이크 이거 한번 하면서. 박프로님 낚시 잘 되십니까? 저희 2번 자리에 온 주상욱입니다. 새로운 컨셉이네. 분명히 이 자리가 좋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모든 지가 박프로님 쪽으로 흘러 모든 밑밥이 그쪽으로 흘러가서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박프로님한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돼요. 에 오늘도 꽝이야. 아유. 형! 일로 빨리 피신하세요! 제가 시켜드릴게요! 뭐라고 대답이라도 해주세요, 박프로님. 낚시가 안 돼! 아, 정말 내 낚시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캐스팅 한 번을 못 하게 한다, 한 번을. 이래가 무슨 고기를 낚는다고 아침에 좋은 시간 다 보내고만. 아침에 밑밥 좀 주고 집중하면 되겠구만, 전부 다. 뭐, 뭔데? 에? 뭐가 불만인데, 뭐가? 아니, 뭐가 불만이냐고. 아니, 뭐가? 화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아까 분명히 저한테 조류가 저기서부터 시작돼서 밖으로 뻗어서. 예. 초물, 중물, 끝물에 따라서 네. 조류 방향이 다 달라져. 그렇죠. 지금 물이 센스 타이밍이 요렇게 붙는 거야, 지금. 네. 네. 여기 힘이 더 붙으면 요렇게 뻗어나가죠, 낚시하기 좋게. 네. 낚시를 10분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조기 낚시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열심히 와, 하겠습니다. 한 방에 보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럼. 선배님 저 뭐 하나만 질문해도 괜찮으실까요? 그래. 지금 물때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어떤 쏜살 같이가. 아 그러면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빨리 가면은 언제 먹어 고기가. 감생에는 쥐가 가는 속도가 어린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처럼 속도로 가야 잘 잡혀. 지금 던지기가 무섭게 저리 날아가 버리잖아. 야 대박이야. 티가 너무 빨라서 아무 찾을 수가 없어. 우와. 이게 다 자연하고의 싸움인데 우리가 이기겠니? 그럼 물이 지금 절로 가야지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우측으로 가고 있잖아. 왔다! 뜰채! 뜰채! 맞죠, 선배? 아, 왔어, 왔어. 오,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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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채! 어, 어, 힘드네! 어, 어, 힘드네! 얘만아, 힘든다! 선배, 앞으로 서가요! 제발, 올려요, 올려요! 어, 사이 좋네. 아! 아니야, 곰, 아? 야, 감쇠, 감쇠! 이봐, 이봐, 봐! 아! 제발 감정 줘! 감정 줘! 감정이다! 감정이다!
돌덩이! 감생이다! 돌덩이! 드럭뽕, 드럭뽕 선배. 야야야야야! 드럭뽕. 돌덩이, 아니 그 감생이라니까 주니 색, 주니 색깔만 감생이. 색깔 칠한 감생이라니까. 색감이다, 색감. 우겨, 우겨. 감성돔을 잡으라니까 왜 돌돔을 잡고 그래? 아, 돌돔. 귀한 생선이야. 착하게 살아, 이래. 착하게 사니까 고기 주는 거야. 추자도 돌돔. 48. 방생용 아니야, 방생용 아니야. 선배 바로 살려주세요. 아, 왜 그래, 먹어야지. 아, 선배 왜 그러세요? 새해 선배님. 회도 안 치고 뜯어먹을 거야. 2024년 첫 돌돔입니다. 첫 아, 돌돔. 그런가? 자,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여러분 가정에 돌돔 받습니다. 해피 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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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드론! 야, 시청률 빵빵 올라간다! 시청률 올라간다, 새해부터! 채널A! 김 사장님! 저희 계속 갑니다! 도시어물은 계속됩니다! 제 3위를 쓰더라도! 에, 거짓말, 거짓말! 도시어물은 계속된다! 거짓말, 거짓말! 어, 씨알 좋네! 씨알 좋아! 돌돔아! 손맛을 보게 해줘 고맙다! 어릴 때 인마 아무거나 먹지 마! 오산에서 만나자! 가라! 야, 물 금방 들이치겠네. 야, 물 금방 들이치겠네. 야, 물 금방 들이치겠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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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들채 있나? 들채? 들채, 야, 빨리, 빨리, 빨리.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마. 찾으면 야, 위험해, 손을 하지 마. 야, 뜰채, 뜰채, 뜰채.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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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이거 어떻게? 야, 이거 큰일 났다. 아, 진짜 최악이다, 최악. 안에 전화기가 있다니까? 야, 저거 물에 대면 괜찮아? 아, 건질 수는 있어. 건져야 돼요. 저 닐이랑 다 있어요. 어, 저기 한 500만 원씩 들어있어, 500만 원씩. 아이폰, 아이폰이랑. 그래, 들어있어. 오우, 씨, 저거 참 좋아. 자,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디로 왔어? 야, 이수근이라고 써 있네, 써 있어. 내가 빨리 와야 된대, 가라키자. 배가 못 오나? 와! 와! 오, 아가 아니야. 이것 좀 다 치워줘, 이것 좀. 이거 여기 있는 거. 안에 전화기가 있다고. 배가 와서 건진다며. 들채로 안 될 거야, 무게가 있어서. 조류의 방향은 확실하게 보여지네요. 아. 빨리 오세요, 빨리! 가라앉아요, 빨리 오세요! 그 배보다 비싸다고 얘기해 주세요.
야, 핸드폰만 구하면 되는데. 저기 약이 다 있는데 내가. 어, 안에 거 다 열렸다. 아, 이거 핸드폰. 아,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핸드폰 빠진 것 같은데? 야, 내가 안 빨려 들어간 게 다행이다. 어? 선배 조심하세요. 뚜껑이 열렸다고? 얘라 그 내용물이 핸드폰이지 누가 태클박스 구하려고 그러냐. 다 빠졌겠네. 아유. 밀이랑 다 잊어먹었다. 에라 핸드폰이랑 가라앉아 버렸어? 예? 가라앉았어? 뚜껑을 열어서 올렸대요. 소주 없어요? 소주 한 잔만 주세요. 소주 뺏기 하나 주겠지 뭐 보상으로. 괜찮아. 낚시들 하세요. 한 방송 분량 5분 나왔으니까. 아! 잠수해서 핸드폰 건져 오라고. 왔다. 감생이야. 잡았다. 박프로 잡았어. 물 바뀌니까 바로 왔다 진철이 형. 감생이야. 감생이래요. 뜰채 필요해요? 뜰채 갖고 왔다. 저 제이서 여기. 야 나와. 아, 야 죄송해요. 저 내가 여기. 내가 할게. 야 박 박사님이 내가 하나 해낼 줄 알았어. 아. 으쌰. 야 박 박사님이 내가 하나 해낼 줄 알았어. 아. 으쌰. 딱 어디 있어? 딱 지금이 올 시간 같았다. 열심히 합시다. 물 싹 주우니까 고기 들어옵니다. 아하, 강상정. 고기는 네가 들어라. 딱 바로 세우면 된다. 그렇지. 짜잔. 아, 여러분들 방금 TV 드시면 제가 잘 문제 알고 있대. 우리는 팀이에요. 오케이, 갑니다. 우리는 팀이에요. 하이! 네가 해라. 하이! 야, 야 고기가 저런 거는 지금 딱 물 죽으니까 들어오니까 지금 좀 해야 된다. 이 수심을 만들어가 있는데 제가 어디 있어? 하나 형님 한 건 아니지만 아 거리도 딱 어디 카메라 어딨냐? 아 방금 TV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아니 저희 팀이 하나 해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몇이에요? 35. 해상 감속도 감속도 35. 야, 축하 좀 해라, 축하. 형, 제가 지금 다 설치고 왔어요. 아, 그래?
형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도대체 형? 부럽다. 부럽다. 감싱어 언제 열받네. 안 할 수 없지. 어, 고기 있다. 어, 고기 있다. 어, 고기 있다. 고기 있다. 고기 있다. 고기 있다. 뭐야? 감당동 뭐야? 우와 감당 뭐야? 감당동이 뭐예요? 우럭이다 우럭. 우와 우럭 좋다. 투자도 서울에서 6시간. 두 시간 들어와서 잡은 우럭입니다. 시커멓 치어 애가. 어, 야,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무니스! 아, 뭐 하나 왔는데. 뭐 하나 왔다. 주무니스! 와. 아, 뭐 하나 왔는데. 뭐 하나 왔다. 뭐 하나 왔다. 아이, 빠졌다. 아. 쏨뱅이 같다, 쏨뱅이. 아이, 저거, 저 놀래미. 아, 하나 왔었는데. 아, 아깝이. 아깝이, 아깝이. 안 물어? 네가 안 문다고? 어이구. 자도 갯바위 감동도대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아, 맞바람 치고. 야, 안 돼 낚시가. 입질, 입질. 입질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나 안 해. 나 안 해. 나. 3번이 제일 좋대. 3번이. 아니 진짜 한번 여기서 흘려. 낚시가 안 돼. 낚시 뭐 하겠다. 뜻이 있나? 뜻이? 안에 전화기가 있다니까? 안에 뭐 많이 들었을 건데 저거.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감생이야. 역시 명인이십니다 명인. 박진철. 박진철. 오후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화이팅 합시다. 그냥 이거 잡아내야 돼. 지금 분량이 없어가지고. 한 마리 잡을 것 같았니? 한숨만 나온다. 이거 잡으러 너무 멀리 왔다 진짜. 그쵸? 아 오늘 왜 이러냐? 힘들다 힘들어. 수근아 좀 쉬어. 어? 예? 좀 쉬라고. 다가시키셨어요? 주문하신 거 얘기요. 뭐 드시겠어요? 갯바위 장사는 하신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이제 시작한 두 달 됐어요. 두 달? 네. 갯바위는 뭐 잘 됩니까? 그래도 콜라 하나에 6만 원 받으니까. 으아! 싸게 받네. 내 저쪽 어디서 선거하니까 13만 원 받더라고. 아, 콜라를요? 콜라를. 그것도 우리 동생이 하는 거예요. 친동생? 네. 가족끼리 다 하는 거예요. 여기 선 허가 받아서. 그래요. 네. 많이 드세요. 여기는
거기 한 돈이 한 10년 됐어요. 예. 예? 예. 안 나온 데를. 왜 거기 없어요? 저희 그래서 매장꾼들이 여기 오는 거예요. 예. 여기가 없어요. 나 그죠? 내가. 예. 선물 하나 줄게요. 선물이요? 잘 모르는데. 예. 저 파이프 다 돌면 니는 중국이라고. 플랫폼이 발생했어요. 여기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빨리 주워 가자. 아유 맛있다고. 이렇게 오라는 걸까요? 가라는 걸까요?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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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왔어. 왔어. 뭐야? 왔어. 야, 히트다! 히트다! 왔어. 어이씨. 쑥 들어갔어요? 네, 진짜. 뜰채 아닐 것 같은데. 아, 왜? 아니야, 뜰채 맞아요. 뜰채. 저쪽은 확실히 한 2m, 3m. 감탱이다! 감탱이야! 감탱이다! 감탱이야! 와, 감탱이다! 와! 물 좀 죽으니까 바로 오네. 와! 혹시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야! 박진철! 야, 저기 뭔데? 야, 이게 바로 삼성입니다. 야, 이게 바로 삼성입니다. 이게 바로 감탱이. 오케이. 자, 물이 살 죽으면서 전부 다 한번 기대를 갖게 만드는 감성동. 하하하, 이 감성동. 감이. 우리 감이 왔어. 감이 왔어. 아, 박 박사님, 얼른 한 번 더 캐스팅 하세요. 예? 알았어. 빨리 분량 따고 와. 한 번 더 캐스팅. 감이 왔어. 방금 TV를 켜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KCM이 드디어 하나 했다고 생각할 때 맞습니다. 저희 팀 감이 왔어가 팀전이에요. 제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팀전이기 때문에 제가 답은 거나 진배 없는 두 번째 감생이. 37. 33. 진탈 투어의 두 번째 감성동 33. 물 좀 죽네 이제. 이제 죽네 이제. 화이팅! 화이팅! 낚시 40분 남았습니다. 왔다! 왔다! 오자! 그래, 그래! 저쪽. 왔다. 와우, 크다, 커.
어떡, 어우, 밤생이다. 아, 크다, 커! 와! 천천히, 천천히! 끌지! 끌지! 여기 가방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낚시 때 좀 더 세우시고. 밤생이다. 어. 오케이. 낚싯대 위로. 아, 봤어, 봤어. 아, 봤어, 봤어. 아, 봤어, 봤어. 아, 봤다, 야. 백퍼 감성인데, 백퍼. 아, 컸는데. 백퍼 감성이지. 아, 야, 그걸 떨고, 아, 빠져버렸어. 아, 이틀 만에 한 마리 잡은 걸 떨구니? 아, 참. 아, 감성이다. 좋았어. 상우가! 낚싯대 조여줘. 야, 상우가! 좋아, 천천히, 좋아! 좋아. 수면에 완전히 띄우고, 수면에 완전히 띄우고. 자, 한 번 더 감고. 지긋하게 올려보자, 지긋하게. 떨쳐 있는 쪽으로. 떨쳐 넣는다 생각하고. 감성이다! 좋아. 감성이 감성이다. 맞아. 우와. 맞아. 자, 본인이 떨치에 넣는다 생각하고, 옳지! 야, 사짜다, 사짜! 야, 울어, 울어. 울어도 돼. 감독도 가스가 나왔습니다. 왔어 오늘의 황금 배지 우승자는 이덕화입니다. 언제나 2등입니다. 2등. 꼴찌인데 제가 더 행복한 느낌? 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또 기분이 좋아요. 이 결혼 2등보단 내가 낫다. 네. 아, 고마워요. 제가 안 불행해요. 자, 상우아, 이리 와봐. 요렇게 딱 들고, 아, 들채는 요렇게 딱 지고 올라가는 거야. 형, 제가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상우기 형, 해낼 줄 알았습니다. 차단! 오케이. 사짜다, 사짜. 자, 올라가시오, 위로. 형님, 내일이 있잖아. 와. 와, 눈물. 내 눈물이. 아, 진짜, 아니, 딱, 진짜 울어. 아, 잠깐만. 아, 눈물이. 야.
잘했다 잘했어. 시켰네. 부럽다. 추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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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아 정말 눈물 날려. 겉으로 욕하지 말라고 해서 속으로 한 반나절 욕을 하고 있었는데 야 끝나기 직전에 아 뭐 말 아 말이 안 나오네. 나 아까 딱 잡는데 진짜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 그래서 내일이 있잖아 팀. 기적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진짜. 다시는 찌낚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내일까지 하고. 아 저 릴은 중고로 팔려고 그랬는데 아 또 이렇게 말도 안 돼. 아 진짜 이게 감성돔이지. 써야 된다. 와 부산구 감성돔 42. 오! 4자? 9자? 상우형이 드라마 하나 만듭니다. 저의 기운이 다한 거예요. 아. 자, 빨리 진행할게요. 자, 이경규와 본질사고 팀은 감성돔만 0마리. 어, 예. 자, 그리고 내일이 있잖아 팀은 감성돔만 1마리. 그리고 감이 왔어 팀은 감성돔만 2마리 잡으셨습니다. 2마리. 자, 먼저 감이 왔어 팀. 먼저 무게 먼저 재볼게요. 어떻게? 와 파도처럼 물이 떨어지네. 아 애들이 아직도 싱싱하구만. 40부터는 1cm만 커져도 오히려 점점 커 보이거든. 어 씨알 좋다. 어 씨알이 뭐. 자 그럼 선생님 올려드리죠. 예 올려주. 1280. 그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럼 넘지. 봤다면 또. 오자가 2.7. 연주 잡아놨죠? 예. 자, 계산 나왔나요? 예.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아이, 그걸. 아이, 그걸 뭘 오빠. 아, 진짜? 아, 그걸 뭘. 어, 그래요? 아, 1이 커요, 2가 커요? 네? 1이 커요, 2가. 아, 지금 말씀드릴게요. 어. 오 이렇게 박진철 프로 KCMC의 감이 와서 팀과 이덕화 주상욱의 내일에 있잖아 팀 두 팀의 무게 차이는 불과 170g 차이입니다. 야 170g 진짜 깻잎이다. 깻잎 진짜 깻잎한테 깻잎 생각보다 얼마 안 나가나. 와 깻잎이다 깻잎. 생각보다 진짜 얼마 안 나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보다 얼마 안 나가나. 진짜 깻잎이다 깻잎 진짜. 그거밖에 안 된다고? 이 시간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나 아버지. 이것만 한 시간 내보내도 시청률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야 진짜 차이 안 나네. 축하드립니다. 1kg 380g 잡으신 우승팀은 흐뭇 우리가 왜? 아니 외국편에 쓸게요. 자 발표하겠습니다. 예 예. 축하드립니다. 우승자는 감이와서 팀입니다. 땡큐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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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기분이 괜찮은데요? 아, 그리고 이 정도 완벽하게 졌어요. 오늘은 의미 있습니다. 항상 2등 또는 시상식에 참여하실 것 같고요. 배치 안 털리잖아. 영원한 2인자야. 은메달. 영원한 2인자야. 은메달. 그런 그러겠다니까 잡고.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자, 그리고 뺏길 거야, 금방. 항상 하는 도시어버의 미더 배치 수여식 있겠습니다. 자, 1등과 2등 나오세요. 지금까지 배치를 몇 개를 달아줬는지 모르겠어요. 밖으로 가, 형님. 첫 배치입니다. 시즌 5. 내일 다시 만나볼지도 모르지만. 어우, 멋있어. 배치. 감사합니다.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시제도 뱀을 잡는 잡으러 갑시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자. 자, 자, 자. 갑시다. 참돔 잘 못하는데. 아니야, 참돔이 제일 쉬워. 오늘 원수로 한번 갑시다. 형, 저 오늘 이거 처음에 세팅 한 번만 맞겠지? 채비 여기 놔둬라. 저 요즘 낚시를 너무 안 해서 채비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오늘 지금 첫 포인트는 맞겠지 써야 되거든. 네. 저 5호를 내가 세팅해 줬거든. 찌멈춘 고무가 없나? 호 찌멈춘 고무 있나? 누구 하나? 찌멈춘 고무 있나? 누구 하나? 찌멈춘 고무를 누가 그걸 다 가져가갖고 엑스피 누가 다 가져가 버렸어. 누구겠어요? 통째로 가갔네. 야, 대박 사건. 와, 오도 없네. 다 챙겨갔구나, 벌써. 경기 선배님 좀 주세요. 그거 다 가져가시면 어떻게 해요? 엑스피인가? 없어나. 없대. 엑스피 하나 있다, 하나. 이 엑스피 필요 없잖아. 아, 정면으로 왔다. 이거 챙겨가시는 거예요? 네. 이거 봐, 어제 그것도 다 가져가셨을 거 멈춘 그거 엑스. 왜 제작진 채팅을? 왜? 이거 도. 야야야야야야! 야, 손들지 마, 좀 제발. 아, 나 정말. 야, 예. 아까 왜 빼버렸다 왜? 이만큼. 자, 무료 무료. 왜? 왜? 얼마 한다고 빼돌리세요? 뭐? 얼마 한다고? 얼마 아닌 게 아니라 기념 기념품이잖아. 우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은품 없어지면 경기 선배 가방 뒤지면 다 나와요. 아. 야, 사은품 기념품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야. 혹시 그. 그 이경규 씨 겁니까? 그 이경규 씨 겁니까? 아니, 그냥 내 가방에 잠시 넣었어. 잠시 날아갈까 봐. 잠시 날아갈까 봐. 뭐 다 가져갔네, 선배님. 아니, 얼마 가져왔어. 잔소품 욕심. 잔소품 욕심. 큰 돈은 시원하게 쓰는데 만 원, 이만 원은 안 써요. 가게 하나 채리려고? 가게 채려? 거기 안 나오면 이거 통째로 너무 튀어버렸잖아. 가게 차려도 돼. 네, 이거 내 통째로. 자, 나오세요. 자, 준비하겠습니다. 자, 낚시를 해봅시다. 가라! 물 잘 가네. 물 잘 갑니다. 한 100m까지 흘려주면은 거기에서 참돔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진짜도.
약속의 바다 투자도 약속의 인물 100% 오늘 마지막 오늘 만약 오늘도 안 나오면 자 오늘 해질 지금부터 한 시간 도시오브 기록 깰 확률이 높습니다. 재미들 단단히 하세요. 그래야 돼 니너 도시오브 또 기록 물어본다면 확률이 높은 나라 아닙니까? 진철 투어 3일차. 진철 투어. 이틀 동안 처절한 쓴맛을 보고. 3일 동안 안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좀. 아 생각보다 아싸리 걸렸다 참. 마지막 날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거기 물어도 주지 않가나? 틀림은 아니겠지? 히트? 모르겠어. 아, 니 옆에 딱 물어오지 마. 아, 니 옆에 딱 물어오지 마. 뭐 자꾸 그걸 궁금한 거 낚시해. 뭐 자꾸 히트. 아, 미끌림이잖아. 아, 얘 웃기네, 야, 진짜. 아니, 나 안 해. 미끌림아, 열받아 죽겠는데, 히트 그래. 아이고, 이거. 어쨌든 지가 안 가다 했어. 아, 너 히트 하지 마 이제. 네. 그 사람 옆에서 자꾸만 염장 지르지 마. 살았다. 에? 수건이 히트. 아! 수미. 뭐? 아이 너. 야, 너 내 옆에서 그 장난치지 마 제발. 지금 너 그런 거 잡을 때가 아니야. 너 쇼할 때가 아니야. 고기 잡아야 너무 바닥이다, 너무 바닥. 미역. 야, 그거 쏘인다. 이거 구피디님 자동차 키 열쇠 고리예요. 에? 와, 어떻게. 예, 저렇게 큰 바늘을. 미역지 손으로 만지면 안 된대요. 왜? 꼬리에 뭐, 꼬리가 뱀처럼 움직이냐? 쑥까지 가. 쑥! 어이! 도시오 모은 거 다 소문났는가? 그 내 찌드 옆으로 가지 말아요! 그 내 찌드 옆으로 가지 말아요! 아이! 그 내 찌가 있는데 그. 뭐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히트! 왔다! 광재 히트! 광재 히트! 어, 왔다! 히트! 왔다! 광재 히트! 광재 히트! 나이스! 어우, 진짜? 역시 투자! 아이, 어이, 계속 큰 대시 아래. 나이스 히트! 맞방 케이트! 야, 이거 참돈이 좀 크다. 야, 이게 다부지다. 우와, 크다 저거. 어이, 계속 끈대시 아래. 갑니다, 박상주 옵니다! 우와. 와, 참돈다! 와, 참돈다! 와. 그, 으, 으. 나이스!
아이 기분 좋겠다. 아유 아닙니다. 야 어디 처음 잡은 거 아니야? 아니 저 예전에 많이 잡았는데. 잡았어. 야, 잡은 기억이 안 나. 네가 잡은 거. 그게 무슨 참돔이냐? 뿔띠를 잡고 있어. 애들이 뿔띠를 잡아요. 역시 추자도야. 최대한 앞으로. 이 두 마리로 끝나지 않겠지? 그럼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 가운데로 밑밥 잘 흘러가고 있는 거 맞죠? 가서 네가 확인해. 예? 확인하고 와. 혹시 앞에만 막 두 통 달아놓고 그런 거 아니죠? 아, 박스다 박스. 아. 한번 가져가라. 야, 돌돔이에요. 뭐 죄송해요 작지만. 자 우리 주배우님, 자 배지 두 개. 자 만나보시죠. 축하드립니다! 우승자는 가미와서 팀입니다! 영원한 2인자야. 은메달. 언제나 2등입니다, 2등. 아. 왔다 1등. 왔다 1등 상우 2등 왔다 1등 크다 크다 오 사이즈 크다 크다 오 상우가 어쩔 죽 나갔지? 어 모르겠어요.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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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해 살살 와 집부터 우와 우와 자 옵니다 잠깐만 어우 오 어우 역시 추자 아니, 어떻게 됐는데, 나만 안 오냐. 어, 크다, 크다, 크다. 오, 대세워야 돼요, 대세워야 돼요.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천천히, 천천히. 보인다, 보인다. 야, 크다, 커. 야, 엄청 크다. 야, 사이즈 좋다.